우리 놀이동산에도 같이 가고 내가 너 자전거도 태워주고 또 그 뭐냐 내가 네 앞에 쏘리쏘리 춤도 춰주고 네가 나쁜 애들한테 삥 뜯길 때면 내가 이 머리 뜯겨가면서 너 구해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그랬는데 기억 안 나? 나 자세히 봐봐 나 진짜 그 대추 오빠 맞아 돌아야 근데 이름이 고필승이잖아요 왜 이름이 고필승이야? 나 개명했어 엄마가 점집 가서 점을 봤는데 대충이란 이름이 안 좋다고 이름처럼 대충대충 살 거라고 무조건 바꿔야 한다고 난리쳐 살 수 없이 바꿨어 근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그러면 그 그러면 진작에 그렇다고 말을 했어야지 왜 계속 날 모른 척 했어? 아 어떻게 내가 너를 아는 척을 하냐 넌 탑스타고 난 막내 조연출인데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촬영 다 끝나면 얘기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돌아야 예정을 생각해서 나 한 번만 봐주라 내가 너 미워서 그랬겠니? 현장에서 너랑 차봉수형이랑 맨날 지긋지긋하게 싸워대니까 촬영 스케줄 꼬일까 봐 잘 해보려다가 생긴 일이야 정말이야 그러니까 돌아야 응? 돌아야 아 잠깐만 너 여기 왜 또 왔어? 어? 내가 너 오지 말라 그랬잖아. 너 나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. 아, 도라 씨, 걱정 마세요. 내가 어떻게든 고필승 이 자식 정리해서 도라 씨 신경 안 쓰게 할 테니까. 아니에요, 감독님. 제가 우리 작품 위해서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려고요. 뭐라고요? 정말요? 네. 고필승 조감독님이 다시는 그런 양아치짓 안 하기로 약속해서 한 번은 그냥 넘어가려고요. 조감독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조금은 이해도 가고 암튼 그동안 같이 고생했는데 중간에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. 그냥 우리 같이 일하는 걸로 해요. 아이고 우리 박 배우님은 마음도 참 바다같이 넓으셔라. 이해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역시 박 배우님은 다 배우십니다. 우리 박도래 배우님 최고! 저는 그럼 다음 씬 준비할게요. 아, 예, 예, 예. 이야, 필스가 잘 됐다. 정말 잘 됐어. 어우, 어우, 이거 왜 이래요? 이거 나요. 나 이번에 형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아버렸고 나 진짜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 너무 크네요. 야, 야, 필스야.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냐. 빡돌아가 너 때문에 촬영 안 하겠다는데 뭐 어떡하냐? 미안하다. 나도 마음 아팠어. 내 팔 하나가 잘려나가는 것만큼 아팠다고. 팔 하나가 잘려나간 것만큼 아팠다고요?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소리예요. 진짜 임마. 야, 근데 너 박도라 어떻게 구워 살았냐? 절대 너 용서 안 할 것 같았는데? 형. 나 고필승이야. 그거 저쪽으로 가시면 돼. 무쌍이. 곱슬머리. 진짜 대충이 오빠 맞아. 와, 세상 좁다더니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? 아 근데 처음부터 대충이 오빠라고 말해줬으면 내가 진짜 많이 봐줬을 텐데. 옛날에 나 위로해준다고 자전거 태워주고 떡볶이 사주던 거 생각해서. 어? 너 그 꼬마? 뭐라고? 나 오빠 좋아한다고! 그래. 도라한테 나 대충인 거 얘기 잘했어. 아닌 척하느라 정말 찝찝했는데. 말해버리니까 시원하네. 보고리 조 감독님, 나 지금 예전 대충 오빠네 집 근처야. 우리 잠깐 얘기 좀 해. 아니 얘는 아까 얘기 다 끝냈는데 무슨 얘기를 또 하지? 무섭게.
그때 이후로 나 이 동네 거의 15년 만인데 여긴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? 골목에 슈퍼도 그대로고 세탁소도 그대로고 여기 떡볶이집도 그대로고 옛날 생각 엄청 나는 거지. 그래? 근데 무슨 할 말 있다면서? 무슨 할 말이길래 여기까지 왔어? 내일 촬영장에서 하면 될걸. 아니, 별건 아니고. 촬영장에선 사람들 많으니까 옛날 얘기 편하게 못하잖아. 아, 참 그 오빠네 식구들은 다 잘 계셔? 할아버지도 건강하시고? 다 잘 있는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. 뭐? 언제? 너네 이사 갈 때쯤. 너는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 몰랐구나. 어머, 나 몰랐어. 하긴 연세가 있으시니까. 오빠네 할아버지 예전에 우리한테 진짜 잘해주셨는데 돌아가신 줄도 몰랐네. 괜히 죄송하다. 도라는 자기 엄마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모르나 보네. 근데 오빠, 혹시 우리 이사 갈 때쯤 오빠네 엄마랑 우리 엄마랑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? 갑자기 그건 왜? 아니, 그때 엄마가 갑자기 오밤중에 짐 싸라고 이사 간다고 해서 정신없이 오빠네 집에서 나왔었거든. 그래서 오빠한테도 오빠네 가족분들한테도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. 그러다가 나 드라마 오디션 합격하고 오빠한테 합격한 얘기도 해주고 겸사겸사 오빠네 집 찾아갔었는데 오빠네 엄마가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진짜 무섭게 화내셔가지고 나 그래서 이 동네 다시는 안 왔어. 우리 엄마가? 응. 그랬구나. 그래서 혹시 오빠네 엄마랑 우리 엄마랑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서 그러셨나 싶어서. 아니면 그때 우리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어? 어? 아... 그게 어른들 일이라 나도 자세히는 몰라. 오래전 일이고 나도 어렸고. 근데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. 아,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. 아, 그렇게 야밤에 급하게 오빠네 집에서 이사를 했던 이유가 궁금했었거든. 우리가 모르는 뭔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하긴 하네. 그럼 오빠,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난 거 각자 집엔 얘기하지 말자.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괜히 안 좋은 기억 꺼내서 뭐해. 어, 그러자. 야, 떡볶이 다 식겠다. 얼른 먹어. 너 여기 떡볶이 좋아했잖아. 오빠, 나 여기 떡볶이 좋아했던 거 기억하네? 고마워. 고맙기는. 먹자. 응, 먹자. 어때? 옛날이랑 똑같아. 와, 뭐 옛날 생각나.